천초봉이다 무성한데 방영기 명창은 이남 8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분당구 임해동에서 5대째 200여년간 살아온 토박이로 초등학교 3학년 때 한영숙 선생에게 전통무용을 배우고 6학년 때 이창배 명창을 만나 국악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창배 명창은 국가중요무용문화재 제19 선소리산타령 일대 예능보유자로 청구고전성악학원을 만들어 많은 신진 국악인을 양성하였는데 그곳에서 이창배 명창에게는 시조를, 정등만 명창에게는 산타령과 12자창을 배우고 김옥심, 최창남, 황용주 등 당대 최고의 명창에게는 민요를 배우게 되면서 소리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방영기 명창은 1981년 성남에 국악종합예술원을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국악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성남문화원에서 감사, 이사, 선임부원장, 부설문화학교 교장 등을 역임하면서 사라져 가던 향토 민속놀이를 복원하는 사업에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주요 업적으로는 지금의 임해동인 이무술 마을에 전승되어 오는 집터를 다지며 부르는 이무술 집터 다지는 소리, 거대한 청룡줄과 황룡줄을 꼬아 편을 나누어 겨루어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판교 널다리 쌍용보줄다리, 조선 현종의 두 공주들의 영혼을 봉안하고 명복을 기원하는 동국사, 공주명복, 천도제 등이 있습니다. 방영기 명창은 2017년 이무술집터 다지는 소리가 성남시향토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되는 등 성남의 고유한 민속예술이 지역현장에서 재현되고 보존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악에 대한 열정과 전승 활동을 인정받아 1997년 대통령으로부터 신한국 인상을 받고 1999년 제6회 전국 민요경창대회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소리를 시작한 지 30년, 선소리산타령 이수자가 된 지 22년 만에 명창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또한 예술인 출신으로 제3대 성남시의원, 제7대 경기도의원에 당선되어 역임하는 동안 임해역사 지하철 유치, 성남아트센터 건립,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시립국악단 창단 등 지역예술과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전주대 사슴놀이 전국대회, 전국 서도소리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 심사위원을 하고 중앙대학교 국악교육대학원과 대구예술대학교 겸임교수로 강단에 섰으며 현재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9 선소리산타령 전수교육조교, 선소리산타령 보존의 이사장, 성남이무술집 터다지는 소리 보존의 이사장, 성남문화원 문화학교 교장 등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성남시 새마을회 회장단에 취임하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방영기 명창의 아들은 방송국에서 PD로 일하며 부인 이양우와 딸 방글은 국악예술인으로 가족의 끊임없는 국악을 향한 열정이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영기 명창의 한평생 이어온 국악에 대한 전승활동은 지역사회와 전통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방영기 명창의 소리인생 54주년 공연을 맞이하여 삶의 여정을 느낄 수 있는 우리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합니다.